엄마는 인형처럼 하고 인형극을 갔다면 엄마는 어떤 머리를 하고 가면 좋을까요? 그 꾸민 의상에 맞춰서 뭔가 화려해 보이면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물결 웨이브 묶음 연출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물결 웨이브의 장점은 화려함과 그 다음에 볼륨감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집에서 물결 웨이브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부분적으로 쉽게 포인트만 줘서 묶음 모습을 예쁘게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런 플랜 매직키를 이용하시고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모양을 잡기가 어려워서 한 180도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볼륨감이 양쪽 옆으로 많이 죽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겉에만 한번 넣어 볼게요. 한 2cm 미만으로 폭을 떠주시고요. 그래서 필요한 그 볼륨의 위치 부분에 일단 플랫 매직기를 넣어서 동그랗게 반원을 그려주시고요. 이때는 정지하셔야 돼요. 동그랗게 원을 그리시고 열을 충분히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매직기를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원을 만들 건데 이때 그 손의 위치는 위로 들어서 머리가 충분히 아래쪽으로 눌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한 번 식히는데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는 아까 처음에 했던 동작으로 위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식히면 지금 바로 물결이 지금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 겉면만 물결 웨이브를 넣을 거예요. 반원 그려주시고 식혀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의 위치를 바꿔서 위를 향하게 해서 아래로 눌러주시고 또 식혀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아래쪽은 같은 동작 반복하시면 돼요. 앞머리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물결을 앞머리까지 넣으면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가 있어서 그냥 뒷방향으로 중간 부분을 굴려주세요. 중간을 굴리고 앞머리 부분은 중간 부분을 뒤로 동그랗게 굴려주세요. 자,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항상 볼륨을 살릴 땐 얇게 떠서 뿌리를 살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는 더 얇게 떠서 뿌리 쪽만 한번 위로 한번 꺾어주시면 볼륨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나세요. 자, 머리를 묶으실 때는 귀를 위로 올리지 말고 자, 귀 부분을 덮은 상태에서 묶어주셔야지 이 물결 웨이브랑 이런 우아한 스타일이 어울리세요. 그래서 귀를 그러니까 보이도록 들리게 묶지 마시고 귀를 감싸면서 아래쪽으로 묶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의 볼륨은 꺼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마무리는 아래쪽에 드라이되지 않는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건데 얘를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서 가운데를 묶어주시면 드라이하지 않아도 충분히 스타일이 나오세요. 엄마도 심지어 인형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앞모습을 보시면 볼륨감도 많이 살면서 우아하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엣지 있는 이런 스타일이 나와서 기분 전환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한 물결 웨이브를 위에 넣어서 볼륨 주면서 이렇게 묶은 머리 우아하면서 나 또한 인형이 되는 그런 스타일로 인형극에 가면 좋으실 것 같네요.